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쇼박스, 하나투자증권, 이즈미디어, 조이시티, 크래프톤, 태웅로직스, BH, 인터로조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LG디스플레이, 하이브, 셀바이오텍, 콜마B&H, 녹십자랩셀, 원티드랩, 한국금융지주까지 선정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하이브 있고요. 골프존, 호성, 녹십자랩셀, 경동나비엔, 더네이처홀딩스, 컴투스, SBS 콘텐츠 허브까지 선정했네요. 자, MTN입니다. SK바이오팜, 롯데정밀화학, PSK, 기아, 서울옵션, OCI,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그 IT 부품 업체죠. BH라는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성 인쇄회로 기판 전문 업체입니다. 연성 인쇄회로 기판이라는 거는 이제 인쇄회로 기판 PCB에 연성을 더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인쇄회로 기판이라는 게 그 초록판에 여러 가지 납땜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 사실상 전체 전자기기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IT 업황에 민감할 수밖에는 없겠죠. 근데 최근까지도 반도체를 비롯한 IT 업황 둔화 우려감이 컸었기 때문에 BH 역시도 주가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든지 뭐 중국 전력난, 뭐 이에 따른 생산 차질 리스크 이런 것들도 BH 주가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았었던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바닥은 찍은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BH는 국내 대표적인 IT 부품주, IT 부품주 중에서 아이폰 부품주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아이폰의 FPCB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 그 3분기에 기대 이하의 매출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이폰은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핵심은 이제 OS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안드로이드와 iOS. 어차피 예. iOS 쓰시는 분들이 다른 폰으로 갈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아이폰 한 10년 쓰다가 갤럭시 바꾼 사람 진짜 몇 명 보긴 했는데 별로 없어요. 잘 안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OS를 바꾸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윈도우를 쓰시던 분들이 맥 OS를 쓴다? 이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OS에 대한 그 구속 이 부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본적인 판매량은 아마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고정적인 매출 기대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이폰도 이제 기대치 대비 매출이 둔화됐다라는 거지 여전히 잘 팔립니다. 1년 전 대비해서 판매량은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현재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그 5G 안테나 관련된 매출이라든지 그 전장향 FPCB 매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년에 전기차 시장, 뭐 5G 시장 뭐 둘 다 성장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품에 대한 공급은 꾸준하게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가가 최근에 밀려서 PER 기준으로는 많이 저평가가 됐습니다. PER 10배 수준까지 현재 주가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부품 중 BH 소개를 해주셨고요. 3분기 실적도 시장 컨센서스보다 조금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강보합권이네요. 18,600원 흐름 함께 또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는 LG 디스플레이를 가져왔는데 이 종목도 그 IT 섹터로 속하다 보니까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20%에는 어닝 쇼크를 냈어요. 예. 하지만 반등했죠. 네,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가는 항상 미래를 보니까요. 또 LCD 가격 하락에 공급망 차질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LCD 부분의 실적은 앞으로도 쉽게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반등하는 건 OLED죠. OLED 부분의 업황이 4분기부터 개선될 수 있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를 나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아직까지는 LCD 매출 비중이 높아요. 하지만 올해부터 OLED 매출 비중을 크게 끌어올리려는 그런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OLED 패널 사업 부분은 4분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그 메타버스인데요. 그 메타버스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LG 디스플레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신규로 메타버스 주에 편입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테마의 확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에 강한 테마가 하나가 형성이 되면 기존에 그 테마가 아니었던 종목이 어떠한 이슈로 새롭게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메타버스
서비스 관련주들이 새롭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엮일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그런 종목들을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왜 엮였냐 그 부분을 볼 텐데, 그 OLED가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필수 요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인 VR, 증강현실인 뭐 AR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면 OLED 장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LCD 대비해서 응답 속도도 빠르고 또 고해상도에다가 경량화 이런 장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메타버스 관련된 뭐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면 OLED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주가가 최근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수급도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워낙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가 매수가 좀 더 들어올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 이중 바닥 패턴이 일단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또 이중 바닥은 돌파만 성공하게 됐을 때는 좀 강하게 튈 수 있는 패턴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중 바닥이 그 10월 달에 완성이 됐고 또 11월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 이제 막 매물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22,000원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1%대 강세 24,400원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OLED로 메타버스까지 엮인 종목으로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하나 더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자금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도 함께 크게 유입이 되고 있네요. 자, LG 디스플레이였고요.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자동차주 중에서 기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매월 판매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월 판매 실적도 나왔는데 양호했다라는 거죠.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자동차 판매가 괜찮은 편인데 그러니까 절대 수치는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대비해서는 판매량이 7% 정도 감소하기는 했는데 이 같은 기간에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은 15에서 20% 감소했습니다. 그걸 따르면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차는 좀 많이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차의 대표 SUV죠. 텔룰라이드 판매가 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도 그렇지만 그 글로벌 시장에서도 세단보다는 SUV가 활용성이 좀 높고 뭐 차고도 좀 높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대차와 기아가 신규 SUV 차를 꾸준하게 선보일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자동차 업황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황은 좋아요. 여전히 자동차는 잘 팔리고 하지만 반도체 부족으로 공급을 못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판매가 둔화가 되죠. 수요는 풍부하다는 건 굉장히 호재예요. 공급만 해소가 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원래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올해 한 내년 초 정도에 해소가 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 해소 시기가 좀 밀렸어요. 그래서 내년 한 중반 정도 돼야지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해소된다. 이렇게 기대치가 낮아졌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시간 가면 해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로 인해서 밀렸으면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괜찮은 위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 꾸준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친환경차가 대세기 때문에 휘발유보다는 뭐 전기차 판매가 좋을 수밖에는 없고요. 또 앞으로 자율주행, 그다음에 물류 로봇, 뭐 배송 로봇. 현대차 그룹이 지금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 게 그 배송 로봇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택배 시장이라든지 뭐 집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뭐 오는 뭐 드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지상용 배송 로봇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사업에 대한 성과가 내년부터 가시화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를 포함해서 완성차 업체들은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기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근데 기아와 현대차, 지금 아우와 형이 모두 2%대 상승력을 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완성차 업체를 내 포트폴리오 하나 정도 올린다고 하면 둘 중에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이제 현대모비스를 하시는 아예 다른 걸 얘기해 주시네요.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3사는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뭘 사셔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비슷하게 갈 거니까요. 하지만 현대차나 기아보다는 이제 현대모비스가 가격적인 매력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로봇 시장까지 성장할 때 그에 따른 부품 기술력을 집약하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뭐 세 종목 중에 하나를 산다면 원래 두 종목 하나를 산다면 현대모비스 쪽에 조금 더 점수를 두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 PER도 15배 정도 되네요.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관심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반도체 장비주 원익 IPS입니다. 역시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로 많이 밀렸던 종목, 최근에 하이닉스가 좀 뜨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4분기에 반도체 투자는 재개될 것으로 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향후 3년간 120조 정도 투자하죠. 그래서 낸드, 그다음에 디램, 그리고 비메모리, 특히 비메모리에
40조 원 가장 큰 금액이 투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익 IPS는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증착 장비 등을 납품하는 핵심 납품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빠르게 입을 수 있는 종목이 원익 IPS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원익 IPS의 그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 비중은 15% 이내 수준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비메모리 공급 부족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비메모리 투자 확대,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주가도 많이 빠지면서 PER적인 매력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완만하게나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원익 IPS 보합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갈까요? 네, 기술적인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4월 고점을 딱 찍고 꾸준하게 밀렸죠. 삼성전자가 꺾이는 시기와 비슷하게 이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저점을 찍었었던 가격 한 3만 7, 8천 원 구간에서는 네, 바닥 확인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반도체 업황 4분기부터 개선세를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현재 주가가 4만 원대니까 네, 4만 원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4만 5천 원, 내년 초에서 내는 상반기 정도, 무거운 종목이니까요. 좀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4만 5천 원 한번 설정해 보고요. 손절가는 10월 달 기록했었던 저점, 기술적으로 중요한 가격이기 때문에 네, 3만 7천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쪽 원익 IPS 소개해 주셨네요. 오늘 강보합권 4만 150원인데요. 목표가는 4만 5천 원, 매수가는 현재 시점부터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